김치만두의 매력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이 식당 최고의 인기 메뉴가 따로 있었으니 보글보글 식감을 자극하는 이 소리, 떡만두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알찬 내용물까지 대체 누구냐 넌? 저희 여주의 자랑이죠. 만두전골. 매서운 겨울바람도 두렵지 않을 만큼 개운 칼칼 든든하다는 김치만두 전골. 특히 매콤한 김치로 속 꽉 채운 이 집 만두 전골은 먹었다 하면 몸은 후끈 기운은 불끈. 아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달아올라. 아주 개운하네. 개운해. 얼큰하면서요. 약간 좀 중독성이 좀 있어요. 라면 사리도 있는 것 같아요. 화끈하게 매운 김치만두 전골. 그 마성의 맛에 온몸이 땀으로 젖고 서야 숟가락을 멈춘다는데. 덥고 그러네요. 얼큰해야죠. 얼큰해서 땀을 좀 닦아야 되겠다. 아유. 이게 이 집만의 뭐 다른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맛이 다른 데랑 달라요. 확실히 확실히 다르다는 이 집 만두 전골의 맛. 과연 그 비밀은? 진격의 김PD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을 향해 접근을 시도하자마자 사모님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 뭐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세요? 네. 별거 아니라고. 이거요? 네. 별거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집어넣어야 되니까 감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육수 내기가 한창인 주방. 황태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 재료를 넣고 두 시간을 끓여내면 완성. 그 마지막 재료가 바로 다시마였다. 다 끓기 전에 이제 육수 다 됐다 싶을 때 그때 한 20분 정도 그때 딱 넣어가지고 하는 게 국물 이게 다시마의 맛과 향과 제일 난 것 같더라고요. 전 이렇게 넣어요. 맑은 황태 육수에 미리 빚어놓은 김치만두 넣고 떡 한 주먹 그리고 버섯, 당근, 파, 두부만 썰어 넣어주면 끝.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간단해 보이시죠? 네. 보기에는 보는 사람은 그래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만두 맛에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면 이 만두는 언제 빚으세요? 만두요? 네. 저녁으로 일 끝나고 빚고요. 만인의 아들, 우리의 마스코트가 담든 이 시간, 진격의 김PD. 맛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잠입 취재를 시도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비법을 놓칠 세라 식당을 급습하는데. 이제 만두속 묻혀야죠. 별일 아니라는 듯 만두속을 준비한단다. 메인 재료 김치까지 준비 완료했건만 도무지 시작을 안 하네. 그분이요. 여기 터질 때가. 바로 그때. 기다렸냐? 그분이 오신다. 엄상찬한 패션 감각 자랑. 호피. 누구세요? 저희 마담. 만두집에 대손맛이에요. 저희 손맛? 대손맛, 대손맛. 호스가 있으세요. 오자마자 작업을 재촉하는 어머니. 사위의 당면 썰기를 시작으로 일사불란 만두속 만들기 작전이 시작되는데 빠르다 빠르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거는 마늘. 이런 거는 매운 고춧가루. 김치의 매운맛 두 배로 살려줄 두 종류의 고춧가루도 투척. 조금만 조금만 더 줘. 착착 엄마와 딸이 손발 맞춰 만두 속을 만들어가던 그때 이거 넣어야 뿌려. 제작진 만두 비밀인가 봐요. 비밀 하나. 왜 이렇게 급하게 비밀. 이거는 알려주면 안 돼. 저희 집의 비법이거든요. 네. 뭐 하면 되지? 지금 먹고 보는 김PD 과연 그 맛은? 우재미들 하는 그거 색깔을 아니에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웃음기 사라진 어머니의 얼굴. 김PD 애교 작전 꼬리 비밀을 밝혀보는데 저거는 우리 애들도 몰라요. 내가 이제 죽기 직전에 단호하다. 공략 대상 변경. 그건데요. 절대 안 가르치는데 아, 콩가루인데? 콩가루 같아요? 네. 그럼 뭐 PD님이 알아서 믿으셔야지 뭐. 확인은 안 해주시고. 에이, 딸도 사위도 모른다는 어머니만의 레시피로 완성되는 만두 속. 정말 고기가 안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시는 거?
엄마가 할 때는 이거는 엄마의 손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셔요.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너무 끓이는 거는 그럴 때는 끓이는 거는 이제 애들이 이제 아기 아빠가 남자니까 힘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비빔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별거 똑같이 넣고 하는데도. 네.